자,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프로세스 P1이 자원 ABC에 대해서 1, 0, 2로 자원을 요청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조건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자원보다 적게 요청했는지 확인을 하겠죠. 자, 기존에 이용 가능한 자원수가 3, 3, 2로 돼 있었는데 현재 요청한 숫자가 1, 0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32로 돼 있는 자원을 할당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당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기존의 그 프로세스 1이 할당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수가 200이었는데 102를 요청했으므로 이제 이 기존의 값과 요청한 값이 승낙이 됐으니 즉 할당을 했다는 전제를 가정했으니 302로 증가가 되고요. 새로 필요로 하는 값은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가능한 자원 개수도 할당한 만큼을 빼주면 23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할당을 해줬다는 전제하에서 시스템이 세이프인지 언세이프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결국 세이프 시퀀스가 존재해서 할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프로세스 P1이 할당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이용한 가능한 숫자가 자원 ABC에 대해서 230입니다. 230을 만족할 만한 새로운 리드 값이 있는지를 먼저 탐색을 해보면 P1이 020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이용 가능한 그 최대, 즉 프로세스 P1이 새롭게 020으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할당을 해주고 그러면 P1은 언젠가 이 자원을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할 거고 따라서 현재 할당되는 값을 다 사용한 다음에 다시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230에다가 원래 할당을 020만큼 다시 할당을 했다가 현재 나중에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반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할당된 값에다가 현재 값을 그대로 더한 532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프로세스 1은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532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P2는 P0는 안 되고요. P3가 그 다음으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P3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 ABC에 대해서 211 값을 더해주면 새로운 값 743으로 증가가 되고요. 새로운 값 743으로 증가된 상황에서 P3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743인 그 이용 가능한 상태에서 새로운 요구 여기 432를 갖다가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432를 갖다가 프로세스 P4가 432를 갖다 수용하고 있으니 현재 할당된 값을 여기다 다시 더해주면 745가 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1번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 3번, 프로세스 4번 이 순서대로 지금 모든 작업들을 지금 마치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서는 745가 된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더 진행을 해보면 그 다음으로 745로 수용할 수 있는 게 물론 P0도 바로 수용을 할수 있지만 P2를 우리 교재에서는 P2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P2를 갖다 수용을 해서 P2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모두 다시 더해주면 147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7에서 지금까지 찾지 않은 여기 좀 오류가 좀 있네요. 이거 폴 트루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용 가능한 최대 743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모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할당된 010 값을 덧셈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157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요청이 있을 때 세이프 시퀀스 P1, P3, P4, P2, P0 순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즉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을 때그 요청을 승낙하고 결국에는 최종으로 할당을 해서 기존의 그어 P 프로세스 P1이 가지고 있던 할당하고 있던 자원에다가 요청된 값 102의 값을 할애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주어진 상태가 세이프인지 언세이프인지 확인을 해봤고요. 세이프 상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 프로세스 P1이 102를 요청을 해왔을 때 그때 어떻게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케이스는 모두 다 요청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서 세이프 상태로 되었고 그 수용을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 이 결과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요청 330과 또는 0020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330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 이 요청은 이용 가능한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보다 큰 값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바로 허용을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교착 상태, 즉 데드락 회피, 어보이던스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드락 프리벤션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세이프티 알고리즘과 할당 알고리즘. 자원 요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데드락 회피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데드락을 다루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데드락을 허용을 합니다. 데드락을 허용을 하고 동적으로 중간중간에 데드락 시스템이 데드락인지 아닌지를 검출해내는 데드락 감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드락 상태를 감지하는 알고리즘과 데드락이 데드락인지를 판별하면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데드락을 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마다 인스턴스가 하나인 경우는 이 웨이트 포 그래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데드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알고리즘이 수행이 돼서 그래프 내에 그 환영 사이클이 있는지, 환영이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왼편에 보고 있는 게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 장의 맨 앞에 앞부분에서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방법으로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를 갖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세서 1 같은 경우는 R2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홀딩하고 있는 상태에서 R1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떤 뭐 사이클도 보이고요. 예,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이클이 실제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예, 리소스가 하나인 경우는 사이클 형성이 되면 데드락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요 그래프를 웨이트 포 그래프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리소스를 다 빼고 그 방향,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지 그 방향만 가지고 판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데드락 상태다, 시스템이 데드락 상태다라고 감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원마다 하나 이상의 둘 이상의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데드락 어버이던스 알고리즘에서도 여러 개의 정보가 필요했듯이 여기서도 어벨리어블이라고 하는 벡터와 얼로케이션, 그다음에 리퀘스트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각각 필요하게 됩니다. 각각 매트릭스의 의미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면 리퀘스트 IJ다 그러면 프로세스 I가 리소스 J를 갖다가 요구하는 요청이 몇 개냐 이걸 갖다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이런 식으로 그 자료 구조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요. 디텍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첫 단계는 그 워크라는 밸류와 피니시라는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요. 요청한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청한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걸 찾냐면 그런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요청한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요청하는 것이 적으면 그 프로세스는 자원을 할당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언젠가 일을 마무리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데드락 상태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세스가 다 존재하게 되고 모두 찾아진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단계 관점에서 보면 이 피니쉬 부분이 모두 다 추루가 될 겁니다. 즉 모든 프로세스가 일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계속해서 수행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니쉬 값이 폴스다. 이 얘기는 결국 요청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현재 쓸수 있는 자원보다 더 많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결국 이거는 사이클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데드락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P0부터 P4까지 있고요. 세 개의 리소스가 있습니다. 7, 2, 6으로 이렇게 리소스가 존재하고요. 어느 순간 시스템을 봤더니 다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즉 이거를 지금 그 웨이트 포 그래프로 나타낼 수는 없죠. 물론 나타낼 수는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트릭스와 벡터 형태로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상태의 프로세스 P0부터 P4까지 각각 자원 A, B, C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관점에서 각각 프로세스가 자원에서 이런 값들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스템의 여부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데드락이 없는 경우로 지금 판명이 났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에 의하면 현재 워크, 즉 어벨리블 값이 워크 벡터와 똑같은데요.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리퀘스트를 찾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첫 번째 P0가 선택이 됐고요. P0가 가지고 있는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얘는 지금 현재 할당되는 값을 가지고 뭔가 일을 마무리하겠죠. 그럼 얘는 여기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반환을 할 겁니다. 일이 끝나면. 자, 일을 끝나서 반환이 되면 릴리즈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용 가능한 자원수는 증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수가 0, 1, 0인데요. 이거를 만족할 조건이 P2입니다. 따라서 P2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자원을 즉 303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값도 결국 반환을 하겠죠. 자, 그러면 313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101, 즉 P3가 101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다 할당해 줄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P3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모두 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이사로 바뀌게 되고요. 자, 5이사로 바뀐 경우에 대해서 물론 새로운 요청에 대해서 프로세스 P4와 프로세스 P1을 모두 다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P1을 먼저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1의 요청이 202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수용 가능할 거고, 따라서 현재 P1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릴리즈 할 겁니다. 그러면 724로 바뀌겠죠. 자, 724에서 마지막으로 P4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거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두 해제하게 되면 726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리소스가 모두 이용이 된 후에 반환이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인스턴스 개수와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모두 다 사이클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그 사이클을 모두 다 언젠가는 풀어줄 수 있다. 그 사이클이 모두 다 풀어져서 데드락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예제인데요. 프로세스 P2에 대해서 자원 C에 대해서 새로운 요구를 새로운 그 인스턴스를 요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01이 돼서 앞에 예제는 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차이 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지금 이용 가능한 프로세스가 자원이 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첫 번째 P0를 선택을 하겠죠. P0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할당해서 이용하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반환할 거고요. 그럼 010으로 바뀝니다. 아까와 시퀀스가 똑같죠? 그럼 두 번째로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수가 010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010을 가지고 새로운 요구, 현재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걸쭉 보면 두 번째도 안 되고요. 세 번째도 안 되고 네 번째도 안 되죠. 다섯 번째도 안 되죠. 즉 나머지 프로세스 P1부터 P4까지의 요구를 하나도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피니쉬에 있는 값, 그 벡터 값이 P0는 트루가 되지만 나머지는 다 모두 폴스가 됩니다. 따라서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 상태는 프로세스 P1부터 P4 사이에 데드락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결국에는 데드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간단히 우리가 인스턴스가 하나인 경우와 자원에 따라서 인스턴스가 여러 개인 그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웨이트 포함 그래프를 이용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그두 가지 알고리즘을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만약에 데드락인 것을 감지했다 그러면 그 감지하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지하는 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얼마나 자주 이 데드락 알고리즘을 수용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결정사항, 언제 할 것이고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런 사항들은 시스템이 얼마나 자주 데드락이 자주 발생하느냐 하는 요인과 두 번째로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들이 데드락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값들에 의해서 그런 평가 기준들에 의해서 요런 그 시기와 횟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알고리즘을 갖다 수용을 해서 디텍션을 하더라도 어떤 프로세스가 데드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데드락을 갖다 감지를 했으면 어떻게 복구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